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다영 4단입니다. 오늘은 바둑 배워볼래요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수치는 방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가보시죠. 오늘은 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축은 상대의 말을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 계단식 모양으로 만들어서 잡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축 문제입니다. 이 두 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곳을 단수를 치면 백은 단수를 나가야죠. 자, 그럼 또 이곳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백은 계속해서 단수를 나가죠. 하지만 흑도 계속해서 단수를 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흑이 이렇게 따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두 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단수 치면 백이 나가죠. 계속해서 계단식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단수를 치고요. 나가고 단수, 단수, 단수. 자, 또 계단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백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나갔지만 이곳은 일선이어서 활로가 늘지 않고요. 흑이 이곳을 두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우시죠?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첫 번째입니다. 이 백 두 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수를 쳐야겠죠? 이곳으로 단수를 쳐봅시다. 백이 이렇게 나가면요. 아까 제가 축은 계단식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단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요. 이 흑 한 점이 단수입니다. 백이 이렇게 나가주지 않고 이곳을 따내게 되면 백 세 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는 두면 안 되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쳐봅시다. 백은 나가야죠.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요. 백이 나가서 활로가 세 개가 됩니다. 이 수는 실패입니다. 자, 계단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합니다. 백은 계속해서 활로가 하나이므로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계단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치면 안 되겠죠? 백이 다 살아갔습니다.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나가고요. 백은 계속해서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 계단식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 봅시다.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백은 나가고 계속해서 계단식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백이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 자, 이곳에 일선이기 때문에 활로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두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바로 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백 세 점을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한데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요. 백은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나가는 순간 이 흑 두 점도 같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을 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두면 안 되는 수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백이 나갈 때 이제 흑은 아무도 이제 걸릴 게 없죠.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나갑니다. 이거는 계단식 모양도 안 되고 활로가 세 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 수도 두면 안 되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쳐봅시다. 백은 계속해서 나가야 하고요. 계단식 모양을 계속 만들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백이 마지막 수로 이곳을 나갔을 때 백은 여전히 단수인 상황입니다. 활로가 이곳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따내면 축으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이 백 네 점을 축으로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축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 네 점을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이 백 두 점과 연결도 시켜주면 안 됩니다. 자, 이 네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건 이제 아시겠죠? 정답이 아닙니다. 나가면 활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백은 나갑니다.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이어서 백돌이 다 연결이 되죠. 이거는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백돌과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백은 나갈 때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서 다 연결이 됩니다. 수는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백이 나갈 때 계속해서 단수를 칩니다.
자, 백은 단수니까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이곳은 일선이기 때문에 활로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백도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축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바로 풀어보러 가시죠. 첫 번째 심화 문제인데요. 이 백 네 점을 흙이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제가 계단식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계단식 모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수를 이곳으로 치면 이 축의 특징은 상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수를 나가야 합니다. 백은 나가야 하죠. 계단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나가면 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나가고 계속해서 계단 모양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일선에 다다르게 됩니다.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요. 백이 나가야 하지만 이곳은 일선이기 때문에 이곳에 활로가 없죠. 계속해서 백의 활로는 한 곳이고요. 그래서 흙이 이곳을 둬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화 문제 첫 번째를 풀어보았고요. 두 번째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백 세 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곳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단수를 치면 백은 나가죠. 계속해서 계단식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단수를 치고 이곳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축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계단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백이 이렇게 두면 활로가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축의 경로에 먼저 이렇게 돌이 와 있는 것을 축머리라고 합니다. 축을 만들 때는 축머리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형태에서 이곳에 축머리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단수 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곳으로 단수를 쳐볼까요? 백은 활로가 이곳밖에 없죠. 이곳을 계단식 모양으로 만들어 봅시다. 계속해서 단수를 쳐서 계단 모양을 만들면요. 백이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선이기 때문에 활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두어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심화 문제를 풀어봤고요. 마지막 심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심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백 두 점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두 번째 문제를 풀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곳에 축머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축이 되는 상황일까요? 안 되는 상황일까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합니다.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이곳이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곳을 계속 나가다가 이곳을 따내게 되면 흙이 되려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축이 안 됩니다. 그럼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겠죠? 자, 과연 이 수는 축머리일까요? 아닐까요? 자, 백은 단수니까 나가야 합니다. 흙이 단수를 치면 계속 나가죠. 흙은 계단식 모양을 만들어 가지만 이렇게 되면 자, 이곳에 있으면 백이 이곳을 이어서 연결은 됩니다. 하지만 흙도 이곳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를 치면 계속해서 축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백이 이곳을 나가도 활로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의 심화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장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축과 장문을 알면 돌을 잡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 배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